안녕하세요. 9월 4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종이 자기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23편은 저자 미상의 매우 짧은 시지만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자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3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1, 2절에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묘사하고 있고, 둘째 부분인 3, 4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도움을 얻으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 구원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믿음의 비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친한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의지해 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한 적이 있고 또 위로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시인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종이 자기 주인의 긍휼의 손을 바라보듯이 주인의 긍휼함이 자신에게 언제 나타날지 몰라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향하고 있는 눈이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고대하며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눈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거듭거듭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괴로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4절을 보면 부자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뜻은 사회 공동체 내에 힘없는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시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교회는 악한 자들에게 멸시와 조소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9편 4절을 보면 그들은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만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눈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3편 1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김명선 목사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들려드리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찬양일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어려웠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